이렇게 저 별로 세물 안 내는 사람인데 청누기한테 아주 홀딱 반했어요.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눕는 바람이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플리피였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플립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안도현님의 그대를 만나기 전이에요. 근데 그대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대를 만난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대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빈 들판을 떠돌다 반면 눕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긴 날을 혼자 서서 우는 플리피기도 하고요. 집도 절도 없이 가난한 어둠이기도 해요. 경자는 지금 뭐니? 응? 아 이제 너무합니다. 다 들었거든. 다른 곡 틀어줄게. 멍해 틀어줄게. 경자는 뭐 그대를 만났으니까 지금 뭐니? 응? 경자는 바람도 아니고 풀잎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경자는 빛이며 꽃이며 뭐지? 아, 오늘 김수희 대회하려 그래. 오늘 김수희 듣고 싶었어. 아, 그거 찍으시냐고 다치셨구나. 경자는 비치며, 꽃이며, 그 형체가 있는 바람으로 대주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불어가지 않는 거, 견고한 거, 그거 뭐지? 어떤 시집에 견고한 새벽이라는 시집 제목이 있던데, 견고한 아침이며, 하루이며,
입에 풀칠할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입에 거미줄을 치는 것. 입속에 있는 봉인을 떼지 않은 많은 밤들이 남아있었기에 우리는 이 미심쩍은 입구에 빛으로 그린 부적을 겹쳐 걸어두었다. 어린 날 것들 문 앞을 지날 때마다 혼자 말처럼 새로 생긴 호미야 물결무늬 봐. 얕은 소리, 깊은 소리, 더 깊은 소리. 십중팔구 연못의 머이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물오른 가지에서 뛰쳐나온 식탐 없는 흙반들, 공기에 질긴 살갗으로 수용돌이치며 건너가는, 약간 이제 어려운데 자꾸 읽어보면 약 조금씩 이해가 되는 류인서님의 꽃이에요. 이 시의 첫 번째 도입부에 급기야 우리는 입에 풀칠할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입에 거미줄을 치는 것이에요. 너무 세게 치고 들어간. 아, 멍에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잃어버린 정 갈게요. 마지막 시만 어렵지 그 위에 거는 다 쉽잖아요. 마지막 시는 꽃, 제목이 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물오른 가지에서 뛰쳐나온 식탐으로 꽃이 피나?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시는 너무 어려운 시는 그냥 넘기세요. 어느 날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댓글 안 남길 때는요, 엄지척, 하트 이런 이모티콘 있어요 옆에. 이쪽 세계정에서는 그거 한 개도 안 눌러요. 제가 쉬운 시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 점점 갈수록 쉬운 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대를 만나기 전에 이런 시는 엄청 쉽잖아요. 어려운 말 하트 없잖아요. 너무 좋잖아. 쉬우면서도 너무 가슴에 콕콕 와닿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기찬의 아니기를, 해품단에 나온 노래예요. 댓글 좀 남겨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저한테. 왜 어제랑 얼굴이 바뀌었냐고 물어보세요. 카메라 위치를 바꿨어 그래요.
그리고 또 화장하면 너무 무섭게 나와서 이제 화장은 안 하기로 했어요. 방송용 메이크업을 집어치웠어요.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눕는 바람이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플리피였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집도 졸도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플립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제철님,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철씨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댓글 남기고 싶으신 거 있으면. 아, 많이 들어오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방송을 600개나 했겠어요. 처음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었는데 혼자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방되는 거 알아서 사람들이 이 방송에 참여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들 보는 것 같아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요. 제가 뭐 인기 연예인도 아닌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건 적도의 남잔가 거기에서 나온 우리 둘만 아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주인공은 여기 참여하신 분과 저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해주지 않는데, 광고 안 해준대요. 제가 방송한다는 거 계속 광고해줬었는데, 계속 알려주면 했었는데, 그걸 안 해준대요. 입안을 너무 많이 해서요. 목소리를 오늘 들어볼게요. 이것도 꺼릴려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별택시예요. 이별택시. 정승환이가 엄청나게 처량하게 부르더라고요. 윤종신은 좀 덜 그렇게 불러요.
거예요. 이별하지 말란 건지 정성 좀 떨지 말란 괜찮은 건지 술을 타러 오른다
김수희의 파도를 듣고 베스트 곡 선정해서 듣고 방송 끝낼게요.
좋겠다. 입에 풀칠할 좋은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입에 거미줄을 치는 것. 입속에는 봉이를 떼지 않은 많은 담들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이 미심쩍은 입구에 빛으로 그린 부적을 걸쳐 걸어두었다. 어린 날 것들 문 앞을 지날 때마다 혼잣말처럼 새로 생긴 호미야, 물결 무늬 봐. 얕은 소리, 깊은 소리, 더 깊은 소리, 십중팔구 연못의 먹이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물오른 가지에서 뛰쳐나온 식탐, 식탐 없는 흙반들, 공기에 질긴 살갗으로 소용돌이치며 건너가는 꽃이에요. 류인서님이에요. 베세토님 엄청 오랜만에 왔다. 베세토님 왜 내 방송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베세트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더 틀어야 되겠어요. 너무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제 인사하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베세트님 엔딩곡이면서 베세트님을 위한 노래예요. 너무합니다. 시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일종의 취미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제철 씨 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 그냥 시 읽고 음악 틀고 그러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팬 많아서 뭐해요. 그리고 팬은 계속 바뀌어요.
인사해. 아, 제가 방송 시간을 너무 늦게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잠을 못 자서 그 시간을 땡겨서 하면은 또 영업 시간에 지장이 있으니까 방송 시간대를 낮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 잠들었었어? 너무해. 그럼 자지 왜 일어났니? 아, 그 내일 토요일 아니냐? 근데 왜 자니? 그래서 경자야, 방송을 늦은 시간까지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너무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어쩌면 방송 시간을 낮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혼자 보기만 해서 게시만 할 수도 있다는 거. 댓글놀이 안 하고 그냥 시 읽고 나 혼자 음악 틀고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는 나 혼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댓글놀이 하는 거. 그런 걸로 해볼까 그런 생각이야. 그게 좋은 것 같지? 응. 괜히 내가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막 잠을 막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자야, 오랜만에 오신 배세토, 숨어있는 태민씨, 재철씨, 좋은 밤 되세요. 홍강씨도 참여한다 그랬는데 한 시간 잔다 그랬거든? 근데 잠들어 버렸나 봐. 정자 뭐 보여줄까? 홍강씨가 500주년 축하 그림 그려서 보내준 거야. 편안한 밤들 되세요. 잘 자, 경자.